중국의 좋은 점. 24시 배달 음식이 많다. 제가 오늘 시킨 건 바로 이 요시노야입니다. 여러분, 요시노야라고 일본의 그 나쁜 일본 새끼들. 일본 새끼들 나빠요. 근데 중국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그냥 규동에 밥 말아 먹습니다. 아니지, 밥을 비벼 먹습니다. 여러분들 식사하셨나요? 저처럼 규동 말고 우리 소고기 덮밥 합시다. 나 규동 그만 먹을래. 규동 미워요. 규동 나빠요. 아, 근데 사람이 뭐 먹고는 살아야지. 그럼 뭐 돈가스도 먹지 말고, 에? 뭐 초밥도 먹지 말고, 회도 먹지 말고, 다 먹지 맙니까? 어? 일본 거 쓰지 않자고 하면 그럴 순 없잖아. 그렇기 때문에 전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먹방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뭐 별거 없지 뭐, 인생. 자, 안에 어떻게 들었냐? 와, 요렇게 포장이 정말 잘 되어서 옵니다. 응? 이거를 카메라를 조금 아래로 낮춰서 찍어봅시다. 과연 얼마나 맛있을까? 아, 이게 또 카메라를 낮추는 일이 쉽지가 않네요.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렇게 낮췄습니다. 현재 지금 심천잡스 조명이 아주 그냥 만능이야, 만능. 다 됩니다, 다 돼. 근데 요리가 잘못 온 것 같아요. 내가 시킨 거는 콜라를 시켰는데 그냥 음료수가 와버렸네. 자, 이것은 뭐냐. 아유, 뭐 열어보면 알지. 오, 포장이 완전 잘 돼있네. 그 중국식, 아니야, 일본식 그 계란 있죠? 계란 왔고, 여기 숟가락 젓가락, 요시노야에서 숟가락 젓가락 다 보내주네. 자, 그럼 계란을 한번 먹어보자. 계란 맛이 어떤가? 이게 식당에서 먹으면 맛있는데 왠지 이렇게 먹으니까 비린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그만 먹고 다음 요리. 우리 찌양이가, 우리 찌양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인 중에 한 명인 찌양이가 방송 복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, 여러분? 그런 의미에서 이 심천잡스가 오늘 밥을 먹어보겠다 이거야. 아, 이렇게. 예? 아, 딱 요 자세 좋네, 요 각도. 어? 뭐를 포장하는지, 만약에 직원들이 오늘 지금 일요일이라서 출근을 안 했는데 뭐를 포장하는지도 알 수 있고. 자, 밑에다가 아무리 그래도 요거를 그냥 깔도록 하겠습니다. 먹을 거니까. 자, 요렇게 깝니다. 숟가락이 있고 젓가락이, 젓가락도 여기 있습니다. 자, 요렇게 생겼어요. 밥은, 반찬은 요렇게 생겼습니다. 여러분들 뭐 일본을 가보시거나, 요시노야가 국내에서 망해서 철수했죠. 강남역에 있었는데. 여튼 맛을 보자 얘들아. 밥은 그냥 밥맛이고요. 이거는 지금 치킨입니다. 응? 아니, 일본 거를 뭐 어떻게 할 거면 요시노야 모르겠다, 나도 그냥 먹는 거예요. 응? 밥은 먹고 살아야지. 안 그렇습니까? 여기 보시면
아주 건강한 보입니까? 이거 뭐야 이거? 브로콜리. 10천 잡스는 하루에 두 끼 정도 먹습니다. 가격을 뭐 싼 것도 먹고 비싼 것도 먹고 오늘은 집에서 열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끼에 두 개를 시켰어요. 아 근데 제가 콜라 시킨 것 같은데 음료수가 와버렸어. 맴이 아픕니다. 맴짓. 정말 우리나라 응? 벤츠는 이제 한물 갔고 존경합니다. 먹방 유튜버님들 제가 사는 이 동네가 좋은 점이 있어요. 밥을 이렇게 다 먹잖아? 그냥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알아서 뭐 치웁니다. 그냥 뭐 따로 뭐 분리수거 이런 개념이 없어요. 중국에 이제 개념이 없지. 왜 개념이 없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. 쓰레기를 그냥 마음대로 버려요. 마음대로. 사실 중국의 나무젓가락도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. 응? 나무 색깔이 원래 이렇게 하얘? 과연 하얄까? 어쨌든 뭐 밥은 먹을만해요. 와 진짜 요리가 딱 시간에 맞춰서 오네. 이 당근은 내가 봤을 때 사람이 썰은 게 아니야. 기계가 썰은 것 같아. 아무튼 요시노야 첫 번째 요리 치킨덮밥을 먹어봤습니다. 한 3,000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포장 용기가 바로 딱 한 그릇 먹기 좋게 돼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.